끝났네요. 누구 와달라고 하지 않았나? 네? 안 가도 괜찮나요? 꼬리 머리 이구아나든 머리가 없네. 스피노 머리 너는 꼬리가 없네. 뭐야 하나하나씩 빠져있어. 어 메모드 머리하고 몸통은 있다. 브리키사우루스 3개 다 있네. 어 뭐 이 정도면 되겠다. 자 박물관을 리모델링 할건데요. 일단은 이게 어느정도 크기인지 한번 보자. 어 메모드 워터 크네. 근데 여기를 공수하려면은 문제가 좀 있긴 하네. 도시처럼 만들려고 했는데 포기했다고요? 까비. 들어가겠는데 이거 잠깐만. 근데 이거를 팔려면은 밑에서부터 파야 되는데. 일단 여기를 다시 파내고 역시 이게 재공사를 하려면 좀 힘들단 말이야.
오케이, 여기까지는 괜찮아? 여기까지는 괜찮고. 네, 문 열어놨다고요? 오케이, 그럼 저기부터 가보자. 죄송합니다. 공사 중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하지 않나? 공사 중에는 나갈 수가 없습니다. 너를 맨 마지막에 물어보니? 뭐가 문제시길래 그러시지? 가볼까? 말 그대로 죽도이구만. 어? 와, 이거 부럽다, 이거. 집이 문제라고요? 어느 집이 문제시지? 어느 게요? 어느 거? 집이 네 칸이라서 다섯 칸 가운데가 안 된다고요? 아, 그 부캐? 집 어디다 설치하실 건데요? 자기 집 말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 집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 여기다가 설치하시려던 거 아니었나? 야, 저 대칭이 안 맞는다고요? 아, 여기 가운데다가 설치하시려고 했구나. 뭐 간단하네요. 간단한 문제입니다. 집을 그냥 이쪽에다 설치하세요. 여기 하나 설치하고 여기 하나 설치하고 그러면 되실 것 같은데.
아니면은 요게 이렇게 안 되는 게 문제신 거 아니야? 국회가 총 3개까지 되는 거 알고 있거든요. 3개까지 돼갖고 3개까지는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아니면은 여기까지 길을 만들고 되나요? 안 되는구나. 짜잔. 이게 집 사이즈라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이 다섯 칸이. 앞으로 안 가, 옆으로 안 가져와. 내 측이 맞게 하려면은 이렇게 설치하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여기 한 개랑 여기 집 한 개랑 그리고 여기 이거 하신 것처럼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다가 본캐집 하나 놓고 여기다가 부캐집 하나 놓고 양옆으로 길 깔고 근데 이거 길 깎으면은 북한은 뒤에다 하는 게 나으실 것 같은데. 아까 릴라 뽑았냐고요? 아니요, 한 마리도 안 나왔습니다. 요 뒤쪽에다 설치를 하시고 그 다음에 한 이거 시참이냐고요? 아 지금 이님 섬 컨설팅 중입니다. 여기에다가는 울타리, 여기 두 개에다가는 길, 그리고 여기에다가 뭐 울타리를 설치하든 뭐 꽃을 설치해서 어차피 한 칸씩 띄워야 되잖아요. 꽃을 설치하든 아니면 뒤쪽 길을 만들어서 요 해변가를 쓰시던지 하면 될 것 같은데 대칭적으로 하려면 그게 최고예요. 길을 여기서 이렇게 이어도 되고 여기 이렇게 해갖고 길을
뭐집 구조는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은데.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그럼 나는 돌아가게 쏘이다. 자, 그럼 박물관을 다시 리모델링 해볼까? 이것도 그리고 그 비행기 타고 오는 거 있잖아요. 그거 위치를 내가 정했으면 좋겠어. 어느 방향에서 어떻게 오는지. 그러면 또 내가 어디에서 꾸밀지 그런 걸 정할 수가 있으니까. 보자. 저기를 꾸며야 되는데 여기를 어떻게 할까. 일단은 여기를 지울 셈이거든요. 여기 양옆을 지우고 일자로 들어가게 만들어. 일자로 들어가게 만들고 여기도 좀 지워줄까? 아 근데 여기를 지우면 안 돼. 여기를 지우면 안 될 것 같긴 한데. 여기를 지으면 어떻게 들어가지? 여기는 지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여기를 최대한 건드리지 말고 해야 될 것 같아. 일단은 만들고 그 다음 생각하자. 마음에 안 들면 부수고 다시 만들면 되는 거고. 안 그렇습니까? 왜 안 돼 여기? 어? 여기 왜 안 되지? 어? 여기 왜 안 돼?
여기 왜 안 되지? 뭐야? 여기 아, 여기 왜 안 돼? Why? What so? 지리우스? 여기 왜 안 되죠? 여기 뭐 있나? 아, 안 돼 이거. 전문하고 가까워서 안 된다고요? 아니 그럴 리가. 그러네, 여긴 안 되나 보네. 여기가 안 되면 곤란한데? 여기가 안 되면 곤란한 것인데요. 내 나의 계획이 약간 좀 무너지는데 이러면. 에반데. 할 수 없지. 이거 조명빨도 받게 하고 싶었는데 이러면 조명빨을 못 받잖아. 이러면 조명빨이 안 되는데. 내가 뭐 어쩔 수 없지 뭐. 완벽한 계획이 약간 좀 소모를 해줬어. 이건 약간 작네. 타바사로스는 안 되겠다. 와, 엄마 크다. 아, 님은 너무 큰데요? 여기요, 님은 너무 커요. 아, 딥다크네. 아이씨. 아니, 어디까지 올라갈 새 미안해, 너는. 님 머리 너무 큰데요? 아니, 메모드 머리 두 개가 낫겠어. 브리키사우루스님, 니 머리 왜 이렇게 커 있어? 아, 미친 체력 왕성. 그러면 차라리 메모드가 낫긴 하겠네. 일단 집 와봐.
이거 조명바를 못 받는 게 참 아쉽긴 하다. 그래도 한번 받을 수 있게 한번 조정을 좀 해볼까? 그래도? 역시 저 땅 파이는 게 더 이쁘네요. 위에 있는 것보다. 야, 머리 적절한 거. 그 스피노사우루스, 너 일로 와봐. 스밀로도 너 너무 작아서 안 되고. 스테고사우루스 일로 와봐. 주머니가 가셨네. 남극적 필요 없어. 자유열 시상이랑 보아이랑 스핑크스 하나씩만 있으면 되거든요. 피사이탑도. 일단 너희들은 들어가 있어. 페미네도 지금은 필요 없으니까 들어가 있으고. 너희들 나와봐. 코찰이 너도 나와봐. 코찰이도 등장을 해주시고요. 또 뭐 꺼내려고 했지? 일단 이걸로 가보자. 이게 진짜 비탈길만 많이 설치할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어? 이게 안 된다고? 왜? 스테고사루스 두 칸이잖아. 대부분 다 두 칸일 텐데 안 될 리가 없는데. 오, 딱 적당한 것 같은데. 올라서 보자. 오, 잘 보여, 잘 보여. 좋아, 좋아. 이건 막 나쁘지 않은데? 나쁘지 않아. 자, 다음 선수. 파라사울 롤루푸스. 롤루푸스? 아, 얘 좀. 아, 좀. 좀 물고기 같아. 안 돼. 에, 피싱 같잖아. 헤차콜사우루스? 이것도 꽤 나쁘진 않은데. 극도상어는 요게 좀 있는가? 이거는 좌우대칭을 하면 좀 멋지겠다잉. 여기는 스테고사우루스가 낫겠는걸. 땅 이렇게. 좋아 좋아. 아, 근데 좌우 대칭으로 양각 있는 게 훨씬 더 좋아 보이는데. 그럼 나중에 한번 수정을 한번 하는 걸로 하고. 일단은 뭐 이렇게 대칭을 하자. 왜? 아, 여기 위에 있는 게 문제요.
내려와 보이소. 이거를 좀 속이려면은 게임이 가장 베스트긴 한데. 한번 요렇게 하고 칩시다. 이거는 좀 많이 복잡한 작업이 되겠네요. 여긴 이렇게까지 해놓고 이제는 여기 몸통이 좀 길다란 녀석을 배치해야 되는데, 아, 그런 녀석이 왜 이렇게 없지? 아, 넌 여기 아니야. 아, 얘네 왜 이렇게 작은 거야? 너 왜 이렇게 작니? 에, 몸통은 좋은 거라고 있으면서 말이야. 네가 차라리 여기 있어라. 야, 너 악어야? 너 거기서 뭐 하니? 난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볼까? 너 말고.
너무 파야. 야, 1층하고 3층 이렇게 했는데도 그래도 머리가 안 보여, 이씨. 올려야지만 보이네. 이거 브리키사우루스 머리 한 개 더 있어야 되는 걸. 이거 화석으로 주문 못 시키나 이거는? 머리 미에품으로 어떻게 했지? 까비. 오, 야! 야, 데이노 니쿠스 머리 개쩌는데? 이거 있어야겠다. 화석 노가다 좀 해야겠는데? 아, 왜 하필 비밀품이니? 비밀품인 게 좀 아쉽긴 하다. 대충 요런 듯한 느낌으로 좀 바꿀 거거든요? 이게 더 나은 거 같아. 팽팽한 것보다. 그리고 이거를 여기만 하게 할 거거든요? 인강 잘 들고 오세요. 보자.
아, 저것도 한칸 뛰는 게더 나으려나? 원래라면 한칸 뛰어서 했을 텐데. 일단 여기는 없애버리고 아 여기는 공격 머리가 다 있어야 되네. 이렇게 하려면 공격 머리가 다 존재를 해야 되는 것인데요. 나 머리 별로 없는데 부적으로 여기는 설치를 못하겠는데? 그럼 나중에 화석을 좀 모은 다음에 설치하는 걸로 해야겠다. 여기는 공사종으로 남겨두는 걸로. 옆모습은 약간 별로네. 옆모습은 약간 별로다. 할 거면은 그냥 정면이 낫겠다. 다른 머리가 나올 때까지 대기 타는 걸로. 언덕에다가? 언덕에다 하면은 위가 잘 보일 것 같긴 한데. 이렇게 하면 밑에만 보이고.
아, 얘, 얘는 머리가 왜 이렇게 큰 거야? 이러면 좀 더 아래다가 설치하고 싶은데. 여기가 한 칸이 됐으면 진짜 좋았을 텐데. 안 된 게 좀 아쉽긴 하다. 이거를 딱 더 멋있게 하려면은 여기 도로를 없애야 되는데, 아, 이 도로를 없애는 건 가능하긴 한데, 여기를 막으면 되니까. 근데 여기를 막아버리면 한 바퀴 순회가 안 된단 말이지. 상관없긴 하나? 그냥 옆으로 올스키만 만들 수 있으면 되니까. 근데 또 도로가 없어지면 좀 허전해요. 허전하단 말이야. 일단 대충 있는 머리라도 씹으면서 끝내볼까 여기? 얘는 너무 작은데 목 위밖에 안 보여. 그래도 얼굴은 보여야지. 진짜 물고기 같다 쟤는. 할 거면 얘가 훨씬 더 낫긴 하네. 너무 들어가 있다. 너무 들어가 있어. 얘는 잠깐만, 너 몸통 있니? 봐봐. 아, 쟤는 몸통이 없네. 까비. 한번 집에는 와서 개종해볼까? 머리 나올지도 모르는데. 박물관에 있는 거 빼갖고 쓰고 싶다. 이구아나도 내가 쟤네들 그거 갖고 왔나?
두근두근. 수비랄 말이야. 티렉스의 꼬리. 아까 오른쪽 반신 나왔네요. 티렉스의 꼬리가 아마 없는 거지 않아? 트렉스 완성됐고요. 뚱뚱한 포식자였네. 뚱뚱스. 오우야. 잠깐만, 나 이거 반 집에 이거 반신 하나 있지 않나? 있으면 저거 합체시켜갖고 해도 되겠는걸? 퓨전 시켜보자. 아닌가? 왼쪽 날개는 있는데. 회차 오른쪽. 패턴의 왼쪽. 아, 여기 있네. 아, 근데 아, 둘 다 둘 다 오른쪽이야, 이씨. 하필 왜죠? 하필 왜 둘 다 오른쪽인 거죠? 하필 왜? 오른쪽하고 오른쪽하고 합치면 어떻게 될까? 뭔가 그럴싸하게 생겼는데 뭔가 기괴해. 가능할 것 같아. 저기다가도 몇 개 설치를 하긴 해야 되는데. 이쪽은 여섯 칸 아닌가? 아니구나. 싹가는 착시 형상. 여기다가 한 개 넣을 거. 아, 딱 한 개 넣을 거. 여기도 오른쪽 반신 넣자. 여기다 넣어.
얘만 반대쪽을 보고 있는데. 아, 이게 왼쪽이었으면 진짜 좋았을 텐데. 아이고, 이런 것도 봐야지. 이렇게 하자. 아무리 그래도 반쪽 잘린 건 좀. 해졌어. 여기는 당연히 못 올리겠지? 깎은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저게 뒤에가 좀 펑 뚫려 있는 건 좀 아깝긴 하다. 뒤에도 막았으면 좋았을 텐데. 박물관에는 뼈가 있어야지. 끝까지 하는 게 나으려나? 근데 끝까지 하면 약간 또 울타리가 이상해 보이고. 이런 뭐야?
일단 여기까지. 안 보이는 곳까지 구석구석. 잠깐만요. 아, 나 갇힘. 나 갇혔어. 반대로 한번 해지. 히히. 자, 이제 이곳을 어떻게 할까? 여기를 꾸미려면 이게 아니라 마이 디자인으로 하는 게 가장 베스트인 것 같은데. 베스트 오브 베스트가 가장 뭘까? 검은색? 저 절벽 자체를 다 검은색으로 하고 싶다. 나무를 요 사이에다가 한 것도 나쁘지 않겠어. 여기다가 나무를 심어주고. 그다지 포토존은 안 되네. 바닥 조명 좀 갖고 와볼까?
자유의 여인상 모아요. 여기다가 설치하는 건 약간 좀 아닌 것 같다. 화석이 다 아래에 있다고요? 이렇게 아래에 있으니까 더 멋진 것 같아요. 여기 좀 나은데? 여기 좀 덜 싸는데 여기는? 이렇게 보니까 아 이 자판기 여기 있으면 자판기가 안 보이는데 사진 찍으니까 자판기가 보인다. 자판기를 치울까? 아야 냅둬. 아 저거 한 개만 더 있으면은 여기 오른쪽에도 저거랑 똑같이 설치하는 건데 하나밖에 없다 이 말이야. 그래서 안 돼. 자 이거 나무 두 개만 갖고 옵시다. 나무를 해보자. 나무 두 개랑 바닥 두 개. 뭐가 없냐고요? 저 길다란 거 브리키사우루스의 얼굴 머리. 여기서 들리는데? 없네? 밑에 있나보다? 야마! 에헴! 자, 오늘 보습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그러니까 이 원자로가 어떻게 되는 거 알죠? 이 소용돌이로 해서 거기 학생! 앉으세요! 앉아 임마! 아니! 이 불량학생이라고! 여기도 왔네. 출하마을이야. 해보자. 병이 많이 있었을 텐데. 이거 딱히 필요 없지? 됐다.
no. 아니야, 아니야. 이게 아니야. 밤에도 보면 낫겠지 뭐. 이러면 뭐 밤에 약간 조명이 나오겠지 뭐. 어, 좋아. 예전보다 나아졌다. 약간 오른쪽이 하나가 없는 게 좀 그렇긴 한데 나중에 뭐 찾으면 다시 설치하든지 하자. 오케이, 박물관 리모델링 끝났고요. 조금 더 박물관 나아졌네요. 그리고 여기를 그냥 아예 없애버리는 게 낫다는 판단이 났거든요. 이쪽 도로 그러다 여기 보도, 요 보도를 완전히 없애고 설치할 게 생각나. 와, 여기 잡초 자는 거 봐.
여기를 없애버리고 여기다가 풍차를 좀 설치를 하겠습니다. 풍차. 마이 디자인 때문에 두 번이야. 이거 그냥 치우고 하는 게 더 빠르려나? 아니다. 이거 그냥 손으로 한 게 더 빠르네요. 발로 하면은 약간 딜레이 있다. 여기도 반대편처럼 약간 깎는다는 형식을 취해주고 없어졌으니까 상당 모드를 없애버리죠.
여기도 없애버리고. 오케이. 깔끔한 도로. 깔끔한 도로가 됐네요. 이게 더 보기 좋네. 뭐가 좀 저번에 봤을 때 좀 뭐라 해야 되지? 쓸데없이 있어 보였어. 내가 찾아봤는데 이게 있었더라고요. 풍력 발전기. 풍력 발전기가 있는. 아니 왜 이렇게 말이 꼬이냐. 그 발전기가 있는데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열라 비싸. 4천 마일리지 4천이야 씨. 거 아니야? 한 개 더 사야 되거든요. 어디 보자. 제발 곱하기 5. 나이스. 곤충은 한 마리 더 잡아야 되네요. 곤충이랑 때리는 거랑 여자분 있네. 곤충 한 마리 잡고 오자. 야 누구 머리에 벼룩 없냐? 벼룩? 없구만. 나비 잡으러 왔어. 미친 돌 여기 왜 이렇게 많아? 나비다 어디감? 예. 오케이 다 쳐보게 됐네요. 마일리지 순식간에 사라진다. 마일리지 더 필요해. 마일리지 곱하기 10짜리로 하고 곱하기 2짜리가 5짜리로 기본으로 됐으면 좋겠다. 이 정도까지 했으면 그거는 필수인 것이니. 그리고 다리 쪽에 다로든 몇 개 주는 게 낫겠지? 요 가로등이 이상하단 말이야. 뭔가 위압감이 느껴지니까 아래로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위협감 느껴져. 안돼 안돼. 차라리 여기다 설치하고 말지. 이게 낫다. 하나 이게 나. 이걸로 하자. 아 맞다. 하루 지나야지.